네, 앞서서 또 신일섭 소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로봇 관련주들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였고요. AI 반도체 장비주들 또 초전조체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움직임 나타난 어제장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나타났던 장이었고요. 전일장 시간 후에 특징주 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 외에 수급 들어온 특징주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일동제약이 먹는 위고비 당뇨병 약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특히 일동홀딩스가 9.99%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큐레터가 9.98% 올랐고요. 센즈랩이 9.83%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관련주에 또 종목도 좀 관심도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의료 AI 관련주들의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각각 5%대, 4%대 오른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에 수급 들어온 종목들 보니까 의료 AI 또 정보 보안 주들 눈에 띕니다. 대표님 어느 종목 볼까요? 네, 그 보안 관련주 중에서 이제 센즈랩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으실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 조금 뛰어서 네,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AI, 데이터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CPI, 이 CTI 시장이 이제 연평균 30% 정도 가량 네, 고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전망도 밝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CTI란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분석해서 주체라든지 특성을 네, 파악하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4차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 보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기대 가치는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 과정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또 이제 A 이상 받은 만큼 기술력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편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2년간 또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또 1, 2분기 좀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실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센스랩은 그러면 공공 분야 쪽에 또 많은 뭐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그쵸. 일단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네.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좀 끊긴 게 아쉽습니다. 네, 올해 1분기부터 조금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조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려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받쳐줘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 기대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보보안주들 움직였는데 좀 오늘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시가에서 좀 뛰어서 네, 네.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이제 혼조세로 또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가에서 올랐을 때 네,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조금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네, 조금 내려온다면은 그때 이제 좀 저가 매수에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아무래도 어제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좀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최소 이제 전년 대비 실적에 비한다면 15,500원이 좀 적정 주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네, 손절가는 만원 이하대까지
가지 네,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즈랩에 대한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초가 공략보다는 이게 매물 출회가 됐을 때 12,5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자.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순매수 또 기관은 순매도 나왔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관망을 하던 외국인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순매수 확대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들 특징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가스공사 9거래 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연촉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의 고급 백화점이죠. 바니스 뉴욕을 런칭한 CJ E&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매수세 들어온 모습이고 SK텔레콤에 대한 관심도 보여지고 있는데 웹3 지갑 개발 기대감에 쏠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LG 스마트홈 소식에 최근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사는 6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기단열재 시장의 성장에 불쑥 이렇게 나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5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어진 추석 연휴에 예약수도 폭증을 했다고 하죠. 스맥은 4거래일째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폐배터리 사업 본격화로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수요 유입이 되고 있고 3분기에는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2는 2거래일 매수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다섯 종목 가운데 대표님 어느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텔레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워낙에 이제 통신주들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던 네, 상황이고요. 워낙에 이제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사실 작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조금 부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폭 좀 하회를 했지만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2023년 전반적인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전체 영업이익이 무려 좀 8%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통신주 하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고배당 이다라는 건데요. SK텔레콤 역시도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좀 가져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제 연간 평균 한 6% 정도로 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대 실적 대비했을 때 주당 한 600원 정도 될 것으로 네,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주당 이제 3,400원 정도 네,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뭐 차익 실현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 두 가지 다 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무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네, 한 71만 명 정도로 거의 역대 최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간 요금제에 대한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선 매출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5G 가입자 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한번 네,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 산업 하면 단순히 이제 통신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AI까지 또 이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또 ADAS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ChatGPT에 대한 기술까지도 또 접목을 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접점 확대가 또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봤을 때도 AI 쪽에 내년부터 이제 예산안을 또 편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랑도 좀 맞물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기대감도 있겠지만 워낙에 기초 체력이 탄탄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은 AI 관련주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앞서서 연말에까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또 중장기적인 접근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제 이제 종가 48,000원대에 마감했는데 네. 어제 종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소한 목표가는 적정가치나 52,500원대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은 웬만하면 뭐 손절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네,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기관수급 들어온 특징주 다섯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리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이제 화장품 업종은 그 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클리오 같은 경우 이제 색조 화장품을 또 이제 제조를 하고 네,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회복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수출 성장률이 가장 네, 돋보이는 기업인데요. 네, 전년 대비 한 49%가량 네, 또 이제 수출 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인디 브랜드의 수요를 또 파고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또 관광객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관광상권인 명동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이 기존 2%에서 현재 10%까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앤뷰티라든지 뭐 온라인 홈쇼핑 전 사업 부분에서 과파르게 좀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 기대감 가져가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바로 새로 생겨나는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중국인에 대한 수요인데 아직까지 이 중국인에 대한 수요는 네,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체 매출액도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네, 또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치적인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다. 이렇게 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일본에 대한 수출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 밸류에이션 좀 재평가 시기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기술, 1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24,000원대 위에 안착을 또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25,100원 이하대부터 네, 22,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최소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이하대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5,1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또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슬희 대표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한세실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세실업 역시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 OEM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 굉장히 바닥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세실업이 거의 네, 최선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재고 소진율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의료 OEM 기업들이 사실상 이 재고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재고 소진율이 빠르게 네, 일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신규 수주가 올해 4분기부터 다시 한번 네, 이제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네,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종목도 배당입니다. 네,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연평균 3% 정도 가량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600원을 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6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21,150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조금 내려온다면 21,700원 이하대부터 네, 분할 매수 구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의류 OEM에서의 최선호주로 한세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